면요 지난달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에서 진행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훈련 현장인데요. 소방차 진입을 막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이 보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밀어보려고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결국 차량을 그대로 긁고 지나가는 소방차. 사다리차 진입을 위해 재빨리 차를 견인합니다. 이렇게 화재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야 하는 소방차.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출동이 늦어져서 인명, 재산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올해부터는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해 본 뒤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밀고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소화전을 막고 있는 차량은요, 소방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이렇게 창문을 깨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건물 상부에 불이 난 현장. 진입로를 막고 있으면 경찰차까지 거침없이 밀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비싼 고급 승용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방당국은 주정차된 차량뿐만 아니라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소방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소방차가 화재 출동 시 골든타임이 7분이거든요. 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법안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 이미 예전에 제정이 된 건데 이제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화재가 일어날 때마다 언급된 법안이었는데요.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에 이 법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요. 센터 앞 진입로를 막고 있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는데요. 이 사고 이후 진입로를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됐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제 처분을 실시할 경우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아서 소방대원들의 부담이 컸고요. 예. 또 급박성이 없으면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이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뒀다고 보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방차의 진입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강제 처분될 경우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00%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10월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는 전국적으로 무려 2만 8천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실행될 강력한 대응으로 소방시설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